군사보호구역에 위치한 경기도 파주의 한 야산. 길을 따라 들어가니 탁 트인 전망대가 나타납니다. 바로 앞 강을 따라 민간인 통제선이 보이고 저 멀리 북한 땅도 보입니다. 전망이 좋아 주민들도 자주 찾는다고 합니다. 네, 여기 날씨가 맑으면 저 북한 저기 지금 인공기까지도 보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이 전망대 부지에 2년 전 숨진 뒤 자택에 보관 중인 전두환 씨의 유해가 묻힐 수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전 씨는 6년 전 회고록에 북녘 땅이 바라다 보이는 전방의 어느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사망 당시 유족 측도 휴전선 가까운 곳에 안장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시민단체들과 일부 주민들은 즉각 반대에 나섰습니다. 모든 국민이 지금 다 꺼려하는 사람을, 꺼려하는 저 지금 그 유해가 저희 동네에 온다는 게 좋지 않죠. 파주 지역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 화해의 상징적인 장소에 군부 독재, 민중 탄압의 상징인 전두환이 묻힐 자리는 없다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이분은 평생 평화통일에 큰 관심이 없어요. 80년 5월 광주도 사실은 북의 도발이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 인민을 죽인 명분이 되는 것처럼. 전 씨 측은 최근 사유지인 전망대 주변 5,600여 제곱미터를 5억여 원에 매입하려고 시도했지만 아직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씨에게 끝내 못 받아낸 추징금만 922억 원에 달한 가운데 김경일 파주시장은 SNS에 전두환의 파주 안장을 결사 반대한다며 행정 절차가 시작되진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동향을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신군부가 일으켰던 반란. 철저하게 감춰져 있었던 그날의 9시간을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조명한 영화 서울의 봄. 개봉 이후 열흘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미 알려진 역사적 사실을 다뤘지만 김성수 감독은 자신이 직접 겪은 그날의 기억에 영화적 상상력을 더해 2시간 20분 내내 긴장감을 선사합니다. 밤하늘로 이제 울려 퍼지던 그 되게 총성이 되게 무서웠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각인된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권력의 눈이 멀어 반란을 일으킨 전두광 역을 맡은 배우 황정민의 역대급 변신이 눈에 띕니다. 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탐욕이라는 게 뭔지를 그 끝을 보여주자. 반란군과 진압군의 대치. 긴장감의 절정 속에서 신군부에 맞선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신 역을 맡은 정우성 배우 등 주인공들 간의 대결 구도도 극의 생동감을 더합니다. 사심과 공심의 충돌, 어떤 인간 심리에 대한 어떤 고민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2.12 사태를 접하지 못한 20대와 30대, 이른바 MZ세대가 전체 관람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흥행을 이끌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요소입니다. 분노의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 자신의 심박수를 찍어 공유하는 이른바 심박수 챌린지부터 영화를 두 번 이상 보는 N차 관람 인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세대 사이에서 지금은 꼭 봐야 될 영화, 군인들이 굉장히 비겁하게 물러나게 되고 이런 상황들에서 오는 스트레스 지수가 한 장의 사진으로. 올해 1,000만 관객을 동원한 범죄도시 3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흥행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서울의 봄은 주말 사이 400만 관객 고지를 넘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재인입니다. 영화 서울의 봄을 보고 나온 한 관람객이 심박수를 체크했다며 SNS에 올린 자신의 스마트워치 심박수 측정 결과 사진입니다. 1분당 172번을 찍은 것으로 돼 있는데 작성자는 영화 종료 직후 심박수는 178bpm까지 올라갔다고 썼습니다. 영화 시작 30분 만에 123bpm을 찍었다며 계속 스마트워치 경보가 울렸다고 적은 글도 있습니다. 영화를 본 시간대에 스트레스가 집중됐음을 측정한 후기 글도 보입니다. 영화에서 묘사된 신군부의 쿠데타 당시 모습을 본 관객들이 화가 났다며 올린 게시물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서울의 봄은 지난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신군부의 쿠데타를 모티브로 배우 황정민 씨가 연기한 전두광 보안사령관과 정우성 씨가 연기한 이태신 수도경비사령관의 대립을 다룬 영화입니다. 지난 22일 개봉했는데 어제인 27일을 기준으로 개봉 6일 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극장가를 강타했던 범죄도시 3 이후 가장 빠른 흥행 속도입니다. 영화를 본 관객들 사이에선 역사가 스포지만 끝까지 봐야 한다는 호응과 함께 전두환, 노태우, 장태환 등의 실명을 그대로 썼어야 한다며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령에 문제를 제기하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가 깊은 침체기에 빠졌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모처럼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 서울의 봄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